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어제 예선 첫째 날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총 12경기가 펼쳐졌는데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재밌는 경기도 많이 나왔고요. 하이런 기록, 또 베스트 게임. 아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C조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와 딕 야스퍼스가 만나게 됐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대회 11월 12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의도 IFC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별에서는 4명씩 4개조 리그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예선 전까지는 35점 단판이고요. 준결승부터는 40점 단판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가 되겠고요. AB조는 지금 두 경기씩 선수들이 치렀는데 일단 브롬달 선수가 2승으로 A조에서는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됐고 응우의 선수는 좀 이렇게 되면 탈락이 확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승 1패를 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 아직 남은 한 경기에서 브롬달 선수와 산체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1등이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비추가 주목됩니다. 네, B조는 최성원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이지만 쿠드롱 선수와의 대결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제 쿠드롱 선수가 엄상필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쿠드롱 선수가 지금 조 2위로 진행 중입니다. 네. C조와 D조 선수들 한 경기씩 치렀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C조에서는 1승을 지금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고요. 허정원 선수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어제 무승부를 거뒀죠. 네, C조는 이제 한 경기씩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두 경기, 일단 두 번째 경기가 좀 끝나봐야 나머지 결과를 좀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D조는 강동궁 선수가 조재호 선수를 제압했죠. 네, 12이닝 만에 베스트 게임을 이뤄내면서 아주 좋은 경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남은 경기를 앞으로도 굉장히 잘 펼쳐야겠습니다. D조도 과연 우리 4명의 한국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C조 야스퍼스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경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1승이고요. 세미 세이기너는 1무의 상황입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 어제 김용건 선수와 이 경기에서 아주 힘들게 후반에 스퍼트를 하면서 굉장히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네. 자, 야스퍼스 선수가 올 시즌 2015년 시즌 굉장히 좋은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이기너 선수는 세계 랭킹 64위.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작년부터 다시 국제대회 모습을 나타내면서 차근차근 밟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예전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야스퍼스는 이집트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포르투에서 3위, 구리에서 3위, 터키에서도 3위. 야, 준결승에 지금 네 번이나 올라갔거든요. 네. 작년까지 좀 주춤하다가 작년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또올 초에 룩소 월드컵에서도 우승하고 요즘 들어서 이제 굉장히 다시 예전의 전성기 시절을 되찾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또 하이런 기록이나 베스트 게임 이런 것들이 요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4대천왕 아직 건재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이블 상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평소에 많이 경기해보지 않았던 분위기라서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상당히 대형 종합 쇼핑몰에서 이 경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경기 장소인데 네. 선수들이 보다 더좀 집중을 하고 또 이런 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또 예상치 않았던 장소에서의 일반 관중들에게 좀 당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뱅킹 샷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5점 단판 후구 공격이 있고요. 자, 승부치기는 없이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선 리그전까지는 승부치기가 없고요. 이제 오늘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되면 내일부터 준결승이 시작되는데 준결승부터는 이제 결승까지 비겼을 경우에 승부치기까지 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는 어제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왔는데 김영건 선수에게 13이닝에 끝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13이닝이면 거의 뭐 2점 후반대 정도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때도 하이런 13점, 10점을 몰아치면서 대역전극으로 우승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네. 빨간 공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돌리기를 이용해서 길게 보는 샷인가요? 아, 짧게 봤군요. 네. 야스퍼스 초구 공격 기회에서 한 점만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공 두 개가 아래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 배치가 지금 와 있는데요. 저보다도 더 많은 관중들이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많이 좀 서서 구경을 하는 네. 모습인데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신 분들이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네. 저렇게 서서 구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도 좀 지장을 줄 것 같아요. 좀 긴 모습으로 빠지고 있는데 매진이 좀 더 지나봐야 테이블 컨디션이 어떤지를 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 초반 탐색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닝. 언뱅크 넣어치기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빨간 공을 앞으로 돌려치기도 이제 자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좀 긴가요? 아, 살짝 맞지 않았어요. 네.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테이블을 좀 파악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자, 5분 동안의 연습 시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텐데 사실 이 두 선수 나이도 비슷하고 지금 세미 선수가 한 살 더 많죠? 네. 네. 아, 그리고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도 같이 선수 활동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더블 쿠션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자, 어제와 좀 비슷하게 아직도 조금 긴 각도의 그런 테이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2이닝도 역시 득점 없이 지나갑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는 굉장히 유쾌하고 우리나라 말도 곧잘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걸로도 또 유명하죠. 네. 그만큼 이 탑 랭커 선수들은 또 여러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투어를 하면서 초청 경기도 많이 하고 1년에 반 이상을 대회를 위해서 세계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 부분은 좀 필수겠죠. 네. 자, 걸어치면서 자, 원뱅크 조금 일목적과 좀 얇게 걸렸네요. 조금만 더 두껍게 걸렸어도 상당히 멋있는 공이 네. 득점과 연결을 낼 뻔했는데요. 자, 투 쿠션째부터는 역회전으로 아쉽네요. 자, 쓰리 쿠션부터는 다시 또 정회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샷이었는데요. 네.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많은 분들이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세미 세이그너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팬층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 선수 아직까지 네. 조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3이닝 연속 무득점. 세미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복귀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스탄불에 가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하고 지냈냐 그랬더니 네. 당구를 떠나지는 않고 대회만 안 나왔을 뿐이다.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당구장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다시 복귀하더라도 곧 예전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고비고비를 좀 잘 네. 넘기질 못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랭킹이 64위이기 때문에 월드컵 참가할 때도 항상 예선부터 치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끝났던 터키 월드컵에서도 랭킹은 많이 처집니다만 개최국 시드를 받았던 세미 선수인데요. 그만큼 지명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하루빨리 세미 선수가 옛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당구 팬들이 많은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돼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프랑스에서 하는데 프랑스 개최국 시드에서도 프랑스 선수를 시드를 주지 않고 한 장을 세미 선수에게 줬어요. 네. 그 정도로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그렇게 세미 선수의 복귀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스퍼스 두 점 연속. 자, 노란 공을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한번 구사를 해보려고 한번 노려봤고요. 자, 대회전을 빨간 공을 먼저 쳐서 대회전을 구사를 하는데요. 자, 아주 얇은 두께로 노란 공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네. 득점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석점 연속. 자, 회전을 주지 않은 채도 하단 당점만 준 채로 아주 얇은 두께를 네. 카트를 하는 거죠. 저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도 조금 더 긴 각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빨간 공. 네, 얇은 두께의 옆돌리기죠. 아주 얇게 공략했고요. 네. 들어갑니다. 4점. 이래서 뭐 또 별명도 줄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화려한 당구를 치는 쿠드롱 선수나 브롬달 선수 좋아하는 팬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또 섬세한 샷 많이 보여주는 야스퍼스 선수도 팬이 많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고 이미지 라인대로 또 내공을 보내는 그러한 부분이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죠. 옆으로 돌려치기. 자, 좀 짧은데요. 맞는군요. 네. 예. 자, 4이닝 야스퍼스 선수의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는 지금 무득점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야스퍼스 선수가 장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세미 선수가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원래 입국하기로 했던 날짜보다 비행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하루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하루 늦게 들어오겠다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 거의 이겨가던 경기를 허정한 선수와의 경기 아주 멋진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29-24로 앞서가고 있던 경기에서 허정한 선수가 11점을 몰아치면서 대역전극을 펼쳤어요. 네. 그 이후에 후구였던 세미 선수가 6점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다시 또 무승부로 돌려놓는 아주 명승부가 연출이 됐었죠. 자, 대회전인데요. 얇은 두께. 자, 이번 이닝에는 아주 대량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어지는군요. 7점 연속. 자, 어제도 야스퍼스 선수, 김영건 선수 맞이해서 초반에 좀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 3이닝 만에 18-4 정도로 앞서가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었는데 전반전 이후에 5분 휴식 끝나고 나서 5점, 13점, 10점 이렇게 몰아치면서 대역전극을 네. 펼쳤거든요. 그 경기가 또 13이닝에 마무리 짓는 아주 멋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가 올 시즌 성적도 참 좋지만은
몰아치기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줄자를 네. 확실하게 챙겨왔는데요. 네. 자, 세미 선수의 여자친구. 네. 네. 세미 선수도 터키에서 영화배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 역시도 영화배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미 선수를 만났을 때 그럼 당구 안 치는 동안에 뭘 주로 했냐 했더니 뭐 영화도 출연하고 네. 또 요즘은 기업체 강의를 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을 네. 가지고 있네요. 기업체 강의가 또 상당히 본인에게 좋은 수입원이고 네. 또 기업체 강의뿐만 아니라 저런 세계적인 한 분야의 특출난 그런 세계 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선수가 또 직장인들이 가져야 될 뭐 이런 인성교육 이런 거에 좀 기업체에서의 교육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극장에서 또 혼자서 원맨쇼를 한다고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본인이 네. 인생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한 2시간 정도 돈을 내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듣는다. 아, 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일이 많고 좀 바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군요. 네. 야스퍼스 선수 계속해서 득점 이어가고 있고요. 9점 연속. 뒤로 돌려치기. 직접 봤어요. 네. 네. 아, 자, 이번 이닝 몇 점까지 이어질까요? 10점 연속입니다. 아직 세미세이기너 선수 시동도 안 걸린 상황에서 야스퍼스가 많이 달아납니다. 암뱅크 넣어치는 공이죠. 네. 아. 자, 11점 연속. 자, 현재 어제 첫날 경기 기록에서 하이런이 14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조재호 선수가 14점을 쳤지만 강동근 선수에게 일격을 맞아서 지금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하이런 기록이 13점. 바로 이 야스퍼스 선수가 네. 김영건 선수하고 이 경기에서 나왔던 기록인데, 자, 오늘 또 계속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이 대회는 우승 상금도 있지만, 하이런이나 베스트 경기에 대한 시상도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이제 그게 또 욕심이 날 텐데요. 아. 자, 어제 이게 짧았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멈추네요. 지금까지 대회 하이런은 14점. 야스퍼스가 지금 11점을 몰아쳤고요. 1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세이기너 선수도 빨리 득점 시작해야 할 텐데요. 네,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옆돌기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쉬었는데 4이닝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총 12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12경기 중에 10점이 넘는 하이런이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런 대회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관중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 얇은 두께였고요. 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좋습니다. 네. 두 점. 이게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것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자, 현장에는 지금 이 장소 말고 약간 떨어진 장소에 또 한 대의 테이블이 네. 같은 조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건 선수와 허정환 선수의 경기가 지금 이 테이블과 같은 시각에 지금 네.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전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를 선수들의 담합이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대회가 열리면 전혀 저쪽 테이블 한쪽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측을 할 수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한 경기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허정환 선수는 1무, 김영곤 선수 1패 상황에서 두 선수가 또 같은 시간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 두 개가 모여 있는데 뱅크샷을 치지 않고 노란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아주 좁은 틈으로 보냈고요. 키스를 뺐고요. 짧은 각도로 옆돌리기로. 아,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4점 연속. 응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열렸던 구리 월드컵 때 여자친구가 같이 한국을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회 기간이 좀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한국 관광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여자친구도 이제 한국을 처음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회에 또 다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번에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국을 마음껏 좀 즐기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요즘 딱 단풍도 예쁘게 들었고 구경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 득점 5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세이기너 선수도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긴장되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1등 대회 상금이 좀 많이 커서 그런가요? 그렇죠. 어제 브롬달 선수의 경기를 봐도 브롬달 선수 특유의 제스처나 또 이제 오버액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질 않고 시종일관 좀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월드컵 몇 개 대회를 자 이 공은 좀 아쉬운데요. 네. 자 연속 득점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 약한 힘으로 정교하게 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파이팅 넘치게 좀 강한 힘으로 쳐봤는데요. 네. 오히려 강한 힘으로 칠 것 같으면 길게 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든 그런 공이었네요. 네. 다섯 번째 이닝. 바로 끌면서 직접 봤어요. 회전력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샷을 보고 참 좋아하시는 팬분들인데 자, 대회전을 처음에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대회전을 쳤을 경우에 일목적과 이목적구 쪽으로 키스 그런 상황들을 좀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사각으로 진행되는 내공이 계속 4쿠션, 5쿠션에서 아래쪽 코너를 돌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직접 보는 걸 선택을 했네요. 노란 공 일목적으로 역회전 되돌려 치는 공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번에도 연속 득점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는 공인데요. 자, 바로 전 이닝에서도 이런 공격이 나왔었는데 길게 보지 않고 직접 보는 그런 공격을 택하고 있죠. 회전력을 좀 쓰지 않고 약간 억제된 상태에서 끄는 그런 공격 방법이었는데 너무 회전이 먹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짧게 빠졌고요. 14대 5. 9점 앞서 있습니다. 이 대회가 처음 대회 요강이 발표되고 나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우리나라의 탑 선수들을 모아놓고 예선 경기 35점은 너무 작은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조금 점수가 작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선이 한 40점, 본선이 한 50점 정도 됐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예선이 35점, 본선이 40점으로 그렇죠. 대회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거든요. 선수들이 경기 후반전 들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또 조금 수비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점수에 대한 비례로 상당히 조금 자지는 마음가짐이 좀 틀려지죠. 자, 대회전 했습니다. 좀 길지요. 비슷하게 가는데요. 이 공이 살짝
자, 판정이 어떻게 나오나요? 공이 움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맞았군요. 네. 자, 자 본인은 저희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네, 이미 조금 길게 빠졌다 싶어서 좌석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들어가서 앉는 모습인데 앉구나 있는데 이 공이 자, 이게 아, 흔들렸군요. 제대로 건드렸네요. 네. 자, 각도상으로는 조금 길게 빠져야 정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점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연습 득점 뒤로 돌려치는 공이죠. 긴 쪽으로 네. 자, 아까 그 행운의 득점이 과연 몇 점까지 또 연결을 시켜줄지 분명히 야스퍼스 선수와의 경기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이기너 선수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좀 나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당구 경기는 좀 자신감이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이겨봤던 기억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네. 이제 다섯 점 차입니다. 노란 공과 흰 공이 모두 레일 쪽에 붙어 있고요. 자, 완뱅크 넣어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껴치기로 직접 밀었을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밀어서 비껴치는 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경기는 국제 룰에 따라서 40초 제한 룰로 설정이 되어 네. 있고요. 40초를 넘겨서 두 번까지 쓸 수 있는 지금 UMB 공식 룰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아, 나라면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함께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공부터 먼저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살짝 밀어주겠죠. 네. 네, 여기서 회전력 아, 네, 좋습니다. 다섯 점 네. 연속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잘 처리해줬습니다. 함정이 분명히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신을 갖기 전에 엎드리지 않는 모습. 저런 모습도 상당히 배워야 될 점이죠. 네. 점수 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흰 공입니다. 자, 이건 또 실수인데요. 네. 자,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끌어주거나 아니면 얇은 두께로 치지만 회전력을 좀 뺀 상태로 타격을 줘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네. 6이닝 조금 이제 야스퍼스 선수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뭐 아직 역전까지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는 최소한 근접해 있는 점수 차이로 지금 계속 따라와 붙어주면 아무래도 도망가는 선수도 좀 부담이 네. 되죠.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탄력을 약간 주면서 짧게 보는 공. 네. 그렇죠. 35점 단판 일단 18점까지 만들면 중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자, 같은 조에 지금 김용권 선수와 허정한 선수 공교롭게도 바로 올해 열렸었던 장카 세이프팁의 그 국내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 상금이 국내 대회 치고는 가장 컸던 3천만 원짜리 대회였었는데요. 그때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선수가 지금 네. 다른 쪽 테이블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의 결승전에서는 김용권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네. 오늘 아마 허정환 선수 복수의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 테이블 끝까지 박빙으로 경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스퍼스 두 점 연속. 자, 이번 공은 만만치 않은데요. 자, 빨간 공이 한쪽으로 레일에서 살짝 떠 있습니다만 좀 어중간한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 공을 짧게 옆돌리는 공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투쓰리에서 거의 코너 쪽으로 들어가야지 되겠죠. 자, 투쓰리에서 네. 코너 쪽으로 짧은 각도의 옆돌리기 진행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정확하군요. 네. 네. 아, 살짝 까다로운 위치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옆돌리기. 자, 여기 코너 쪽 갔을 때 이제 각도가 중요했고요. 네. 자, 쓰리 쿠션 이후 퍼 쿠션부터는 역회전으로 진행되는 내공이 내려오는 각도가 내공의 속도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회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내려가는 각도가 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각도를 지금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야스퍼스 선수는 이 테이블에 완벽하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살짝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만 멋지게 따라 네. 나오면서 키스 나지 않고 득점과 연결시키네요. 네. 자, 지금 4이닝부터 계속해서 야스퍼스 선수는 연속 득점입니다. 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네. 키스가 처리가 됐고요. 결국 세이기너 선수가 쫓아왔지만 다시 달아나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자, 이 족구 위치 또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긴 위치에 레일에 붙어 있고요. 네. 자, 조심스럽게 길게 밀어놨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다섯 네. 점.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해서 공격한 후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뭐 거의 정석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얇은 두께를 쳤기 때문에 자, 노란 공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또 돌아서 씁니다. 네. 포지션 플레이를 또 어떻게 이어나갈지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은 지금 유형인데요. 네. 이번에도 뒤로 돌려치기로 자, 길게 보는 공. 자, 오늘 워낙 네. 좋습니다. 네. 여섯 점 연속. 저렇게 포지션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목 조건을 맞은 이후에도 이목 족구가 그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목 족구를 맞을 때쯤에 내공의 힘은 거의 빠진 상태로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이목 족구가 도망을 가지 않겠죠.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보는 공. 네. 자, 여기서 또 대량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치는 공이었기 때문에 일목 족구에 대한 힘 조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공이 이제 뒤로 돌려치기를 계속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네. 자, 이제 노란 공이 좀 한가운데 멈췄고요. 이 공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지금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본 빨간 공을 직접 보네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네 타격을 줬고요. 네, 대회전 길게 직접 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스퍼스 8점 연속입니다.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도 35점 경기를 10점이 넘는 하이런을 두 번을 치면서 상당히 손쉽게 끝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먼저 4이닝에 11점을 쳤습니다만 네. 이번 이닝에서 지금 8연속 득점. 자, 다음 공의 배치도 좋아요. 이번 이닝도 10점 이상의 대량 득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길게. 네, 9점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엎드리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자신 있었던 세이기너 선수도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야스퍼스 선수의 컨디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매에는 장사 없다고 그러는데 네. 저렇게 대량 득점을 계속 연속으로 이끌어 나가면 아, 버겁죠. 네.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연속 득점이 될 수 있을지 열 번째 샷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35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35점의 절반, 18점이 아. 진행이 되면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네. 너무 얇게 진행을 시키면서 지금 키스가 났는데 방향이 자, 비슷한데 아. 네, 노란 공 빠져나갔고요. 득점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 6이닝에 23점 아, 대단합니다. 굉장한 점수예요. 네. 전반전을 23대 10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저희 야스퍼스 선수가 11점 연속에 이어서 이번에는 9점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많이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5 LG U+ 컵 3쿠션 마스터스 조변 예선 리그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C조 디기 야스퍼스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경기 전반이 끝났는데 23대 10으로 디가스퍼 선수가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을 마쳤고요.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1점. 세기너 선수의 6이닝. 자, 강한 힘으로 뒤로 돌려 치는 공 성공시켰고요. 자, 다음 공 배열도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만 네. 충분히 집중하면 득점시킬 수 있는 그런 공배치입니다. 네. 같은 시간 지금 옆 테이블도 처음에는 박빙이었는데 지금 허정환 선수가 굉장히 앞서고 있죠? 네,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9이닝에 20대 9로 지금 허정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네요. 네.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세이기너 선수 바로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 두 개가 아래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빨간 공을 먼저 치기에는 자, 옆 돌리기는 좀 키스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빗겨치면서 태회전이 어떨까 싶은데요. 자, 투뱅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뱅크 이후에 일목적구가 노란 공을 빗겨치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아, 이게 오. 걸려야 되는데 안 맞는군요. 두 점까지만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6이닝 지나면서 12점, 세기너 선수 점수가 낮은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에버리지 네. 2점인데요. 워낙 야스퍼스 선수의 지금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쳐 보이는 거지 네. 절대 두 선수 다 지금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비샷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비켜치기를 이용해서 길게 봤는데요. 아, 약간 네. 기네요. 야스퍼스 선수와 브룸델 선수를 보면 당구는 쉰부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워낙에 4대 천왕들이 나이를 지금 계속 아, 조금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력들이 아직까지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공 각도가 좀 회전이 예, 조금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자, 초조한 네,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예,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세이기너 선수가 일무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자, 4대 천왕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토변 브롬달 선수. 62년생인데 아직까지도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네.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좀 젊은 신인들이 아직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자, 그 자리를 좀 메꿀 수 있는 4대 천왕을 위협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선수들이 좀 나와줬으면 네. 하는 바람인데요.
더블 옵션. 네. 자, 지금 뭐 4대 천왕이 굳건하긴 하지만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행직 선수가 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지금은 올해는 지금 그 대회를 좀 쉬고 있지만 그리스의 뭐 카시토코스타스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 네. 지금 고개가 약간씩 신경을 쓰면서 떨리는 현상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부터 다시 국제대회 모습을 나타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 했는데 네. 바로 지난달에 국내대회에서 그리스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김행직 선수도 곧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바로 지난주에 열렸던 이게 또 키스로 도와주네요. 행운의 득점. 네.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당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벌써 3번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대회를. 선배들 아주 긴장시키고 네. 있군요. 뭐 공익근무를 하면서 사실 전국 대회 두 개를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랭킹이 한 2등 정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전국 대회를 다 나오면서 본인이 또 당구에 전념을 하면 더 무시무시한 선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했는데 좀 길어 보이는데요. 차이가 네. 네, 좀 났습니다. 바로 이 야스퍼 선수는 올 초에 룩소, 이집트 룩소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결승전 상대가 우리나라의 김행직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회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야스퍼스 선수가 8이닝에 40점을 몰아치면서 어마어마한 득점력이네요. 순식간에 결승전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했는데 그 상대자가 바로 김행직 네. 선수였었죠. 자, 옆돌리기. 키스. 제 지금 좀 흔들리네요. 네. 세기노 선수 두 이닝 연속 지금 무득점. 조금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이닝. 야, 노란군 굉장히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완뱅크 걸어치는 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조금 얇은 두께로 걸려야 되겠죠. 조금만 두꺼워도 또 키스 날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각도로 네 힘조절하면서 너무 얇았어요. 네. 네. 바로 맞으면서 득점 실패. 자,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한 번만 더 조금 대량 득점을 연결을 시킨다면 네. 야스퍼스 선수 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자, 좀 까다롭습니다. 얇은 두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직접 긴 각도의 종단을 이용한 더블 쿠션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투 쿠션으로 직접 맞고만 해요. 네. 얇은 두께의 뒤로 돌려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서 칠까 그것도 좀 각도가 좋지 않았고 얇은 두께로 더블 쿠션을 노려봤습니다만 투 쿠션으로 직접 맞았습니다. 13점 앞서 있는 디기 아스퍼스. 뱅크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출발 각도가 코너 쪽에서 출발을 하는 코너보다 조금 짧은 각도로 지금 큐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미지 라인을 그리기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 네. 않았던 그런 뱅크샷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줄자답지 못했어요. 네, 공 두 개 정도나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차이를 보이면서 많이 짧게 나갔네요. 야스퍼스 선수도 무섭게 득점하다가 지금 두 이닝 연속 무득점입니다.
자, 대회전. 자, 빨간 공 키스 빠졌고요. 자, 진행이 좋습니다. 자, 오히려 네. 길게 나가는군요. 워낙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옆으로 끌기에도 좀 버거운 대회전의 각도였거든요. 자, 거의 일자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끌림은 하단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 중 정도를 주고 두터운 두께로 네. 강한 타격이 있을 때 저렇게 이제 가능한 공이거든요. 너무 하단을 주게 되다 보면 힘을 좀 뺏기거나 아니면 짧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좁은 각도인데 이게 돌리기가... 자, 오, 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예. 네. 자, 직접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좁은 공간을 잘 파고 들었습니다. 거의 공 하나보다 조금 더 넓은 각도인데 네. 공 하나 반 정도 됐을래나요? 네. 두 개까지는 안 됐고 하나 네. 반 정도 되는 그 좁은 각도로 내공을 네. 진행을 시키네요. 멋진 샷으로 연속 득점 성공. 자, 뒤로 돌려치기. 네. 점수 계속 이어집니다. 세미 세이기너에게는 반드시 지금 대량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이번 공은 고비인데요. 쉽지 않은 포지션에 얼굴 표정도 약간은 좀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뒤로 돌려치기 짧게 보는 공 네. 이 공이 조금 짧네요. 네. 석점까지만 기록합니다. 25대 15, 10점 차. 아, 한 번에 추격이 쉽지가 않네요. 네. 워낙 공이 조금 쉽게 쉽게 서줘야 되는데 득점과 연결되고 나서 그 다음 공이 자연히 조금 어려운 상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추격하는 데 좀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경기가 좀 잘 풀리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쳐도 뭐 굳이 포지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음 공이 아주 잘 서주는 날이 있거든요. 네.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운 공을 득점시키고 났는데 안 서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역회전으로 되돌리기를 끌어봤습니다. 지금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을 한번 끌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 않은 공이었죠. 네. 야스퍼스가 지금 3이닝 무득점. 세미 선수는 이 기회 좀 잘 이용해야겠는데. 네. 자, 계속 공이 한 자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공의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내 공을 진행시키면 안 되죠. 대회전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두께가 안 좋아요. 네. 자, 일목 초코가 네. 좀 멀긴 했습니다만 자, 두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추격하고 있지 못한 세미 세이기너고요. 집중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네. 집중을 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껴치기. 네. 네. 야스퍼스 4이닝 만에 득점 성공합니다. 사실 당구 경기는 상당히 민감한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인 거는 뭐 모두들 다 아는 그 주제의 사실인데 사실 경기장에서도 엎드려 있을 때 앞쪽 시야에서 우리가 좀 심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실례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클럽에 가 있을 때도 혹시라도 엎드려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갈 때는
앞쪽으로는 지나가는 걸 좀 삼가하고 네.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엎드려 있을 때는 잠깐 멈춰 있다가 샷이 끝난 후에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매너로 돼 있는데 이 장소가 지금 대형 종합 쇼핑몰이다 보니까 또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 옆이거든요. 네. 계속 움직이는 주변의 그렇죠.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중을 계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이 장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대회니만큼 상당히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네. 보이네요. 자, 이번에도 1자코 좀 멀리 있고요. 자, 어려운 각도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한번 쳐봤습니다만 키스 빠집니다. 자, 맞지 않아도 수비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를 위해서 이제 먼저 하얀 공을 먼저 두툼하게 쳐서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가 된 공을 야스퍼스가 어떻게 풀지요? 네, 대회전을 쳐야 할 텐데요.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을 치는 모습이죠. 아, 자, 키스 바로 직접 앙쿠션으로 네. 직접 맞았어요. 일목적으로 좀 두툼하게 겨냥을 했는데 그 대신 회전이 약간 빠진 상태로 지금 진행을 시키려던 의도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너무 두꺼운 바람에 지금 직접 맞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25점 이후에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딕 야스퍼스 네. 선수인데 그게 이제 9이닝부터 연결돼서 13이닝까지 1점만 득점하고 있는 사이에 세미 선수가 좀 따라와 줘야 그렇죠. 되는데요. 네, 지금 전혀 따라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도 키스네요. 이번에도 세미세이기너 선수는 무엇보다 지금 좀 더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14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옆 테이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허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죠. 네, 13이닝에 31대 14. 지금 허정환 선수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네. 4점을 남겨놓고 있는 허정환 선수네요. 뭐 큰 이변이 없다면 허정환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허정환 선수가 더군다나 또 후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후구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뒤로 네. 돌려치는 공. 네. 허정환 선수 국내 대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국제 대회에서 계속해서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이 아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실 국내에서 열리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대회에서 조금 본선까지 좀 진출을 해서 기량을 좀 쌓은 후에 또 자신감을 좀 더 갖고 다음번 국제 대회 임한다면 네.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한 3, 4년 정도 1등을 조재호 선수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국내 랭킹을 보여주고 있는 네. 허정환 선수인데 심지어는 허정환 선수에게 국내용이라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네. 그런 닉네임도 좀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 사실은 허정환 선수가 매 대회에 국제 대회에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월드컵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죠. 네. 네. 그리고 국내 랭킹 10위 정도의 선수면 사실은 국제 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키스 있었지만 득점 성공합니다. 얇은 두께로 쳐서 키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충분히 득점이 될 것이다를 예상을 하고 쳤던 옆돌리기인데요.
다시 한번 옆 돌리는 공. 네. 네. 오래간만에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자, 관전하는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간절함이 계속 네.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쉽지 않은 배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네. 아하. 네. 자, 일목 조금 멀지 않았는데 지금 밀어쳐서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역회전 밀어치는 공을 한번 쳐봤는데요. 세미 선수답지 않은 그런 두께가 네. 나왔죠. 그런 공은 뭐 어떤 선수보다도 좀 정확도가 정확도를 보여주는 세미 선수인데 네. 워낙 예술구 쪽에 좀 능통한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좀 기대와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네.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때도 또 이벤트 경기로 세미 선수의 예술구를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준결승이 끝나는 내일 결승전을 바로 앞둔 시점에 아마 세미 선수가 상당히 멋진 그런 또 예술구를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네. 내려가지를 않고 투표전으로 직접 맞았네요. 네. 자, 지금 중반 이후에 야스퍼스 선수도 좀처럼 더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완뱅크 넣어치는 공. 네.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각도가 형성되는 원뱅크 넣어치는 공이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기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직접 코너를 향해서 네. 강력한 샷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왕쿠션으로 직접 맞았네요. 세미 선수 득점 후에 계속해서 편안한 위치가 되지 못하면서 네. 연속 득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1점을 마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상당히 에러를 겪을 만큼 어려운 공이 계속 쓴다는 얘기는요. 네. 어쩌다 한번 뭐 간혹가다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힘으로 쳤는데도 그 다음 공이 좀 잘 쓰지 않는다 하는 거는 본인이 컨디션이나 앞공의 힘 조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습했던 대로 맞춰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본인이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좀 실수를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샷의 속도가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경우에 본인이 평상시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경기가 진행되는 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수들이 본인이 지금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 샷의 속도가 좀 평상시보다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조급함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체크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내 샷이 너무 큐를 내미는 이 에이밍에 오른손에 그 그립 잡은 손에 샷의 스피드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세미 선수 지금 평소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야스퍼스 두 점 연속. 8이닝 이후에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좀 까다로운데요. 자, 뒤로 돌려치기 강하게 한번 네. 칠 수 있을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자세를 바꾸죠.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역대측이 이용해서 모자랐어요. 두 점 추가하면서 29대 18. 자, 경기 초반에는 금방 끝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분위기였었는데요. 중반부터 두 선수 모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휴식 시간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두 선수가 다 그런 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네, 더블 쿠션 상단 회전력을 줬기 때문에 왕쿠션, 투쿠션까지는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밀려나가면서 득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얀 공이 또 레일에 붙어있네요. 네. 네. 아, 조지호 선수, 브롬달 선수와 나란히 경기를 네. 관전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 회전력 중은 밀어치는데요. 자, 이게 천천히 가는데요. 마지막 회전이 많죠. 아, 네. 네. 자, 본인이 저렇게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장 쿠션 쪽에 있는 일목 쪽을 밀어치면 일단 밀린 상태에서 장 쿠션에 먼저 맞고 다시 한번 밀려서 장 쿠션에 또 한번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고 일목 쪽의 두께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장 쿠션 맞고 바로 장 쿠션 쪽으로 밀려서 투 쿠션을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행운이 따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은 됐습니다만 워낙 회전력이 많기 때문에 득점에는 실패를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실수했던 더블 쿠션인데 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30점이 됐고요. 디기 아스퍼스 이제 5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회전을 많이 주는데요. 약간 왼쪽을 주고 있죠. 네. 노란 공을 먼저 맞춰서 역회전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하는 건데요. 최대한 3쿠션 이후에 내공이 자, 얇은 두께로 퍼쿠션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아. 진짜 줄자예요. 네. 아, 처음부터 이제 퍼쿠션을 생각했던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유행의 공은 자칫 3쿠션만 직접 보면서 힘 조절을 너무 하게 네. 되면 사실 3쿠션 쪽으로 안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각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3쿠션 내지는 안 맞더라도 4쿠션까지 맞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만 더 세게 그 대신 이제 정확한 궤적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아, 비껴치기 좋습니다. 네. 자, 나머지 3점 남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회전이죠. 자, 이목적구의 노란 공의 위치는 코너로 가는 길목보다는 조금 긴 위치인데요. 자, 반 포인트 정도 긴 위치예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대회전을 두꺼운 두께로 밀면서 직접 보겠습니다. 아, 이게, 네, 키스 자, 빠졌고요. 대회전 직접 줬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좀 내공의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좀 키스를 빼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키스는 뺐고 득점 연결됐어요. 자, 여기서 키스가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야스퍼스 이제 두 점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죠? 네. 아까 세미 선수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쓴 것 같아요. 네.
자,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약간 두꺼운 두께를 자, 밀면서 여기서부터 정해전이죠. 자, 진행이 좋습니다. 정해전. 아, 네. 네, 멋진데요. 이제 마지막 한 점 남았습니다. 나머지 1점. 자, 역회전으로 밀어주는 각도. 사실 상당히 고급 난이도인데요. 네. 자, 여기서부터 정해전으로 정확하게. 자, 저런 거 보면 꼭 공에 자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 샷.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를 빼고. 자, 길게 보는 공이겠죠. 길게. 네, 진행 좋은데요. 네. 네. 네, 이렇게 35점을 먼저 야스퍼스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17이닝에 35점. 자, 일단 야스퍼스가 잘 먼저 마무리를 지었고 세이키너 선수에게는 후구 공격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붙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14이닝부터 2점, 1점, 1점 진행하면서 점수 차이를 찬스가 왔었습니다만 좁히질 못한 게 상당히 지금 후구를 공격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점수죠. 네. 16점을 쳐야 비길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하이런이 5점이었던 세미 세기너 16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수인데요. 네. 자, 뭐 16점을 다 칠 수 있을 경우에는 비겨서 경기 결과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리그전이니만큼 1점이라도 더 쳐서 그렇죠? 본인의 이제 기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점. 2점 연속. 자, 대회전이고요. 약간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직접 끌어주는 대회전. 네. 네. 지금까지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자신의 경기를 펼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좀 멋지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네, 버크션 이용해서 길게. 네. 편하게 치는데요. 네. 계속해서 옆 돌리는 공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공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점수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아, 세미 세이기너 선수 마지막에 자신의 하이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제 5점. 뭐 5점을 4이닝 5이닝 때 한 번씩 친 적이 있었고요. 6점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네. 빨간 공을 먼저 노리네요. 네. 자,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자, 멋진 각도로 들어가네요. 네. 네. 그렇죠. 이런 모습 좀 앞에 많이 나왔어야 했는데 네. 여섯 점 연속. 자, 이 시조에는 야스퍼스, 세미 세이기너, 허정환 선수 그리고 우리 한국 김영곤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한조고요. 각조의 1위만이 본선 4강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길게 치는 옆돌리기. 마지막 회전력 좋습니다. 자, 옆 테이블에서는 이제 허정환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했군요. 네. 18이닝에 35대 25로 허정환 선수가 1승을 챙겼습니다. 네. 아, 비조도 뭐 마지막 경기까지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허정환 선수는 야스퍼스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8점. 8점. 분명히 앞에 심리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약간의 뭐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엎드렸을 때 상대방이 눈과 시선이 마주치거나 했을 때 조금 거슬리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를 끝낸 야스퍼 선수고요. 자, 9점까지 지금 네, 좀 따라붙이고 늦게 있는데 다득점이 나오네요. 자, 짧게 들어돌려 치는 공. 네, 네. 10점이요. 경기 중반에 이런 공격이 한 번만 나와줬으면 네. 경기가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뭐 지켜보는 여자친구 마음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겠죠. 네. 자,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세미 세이기너. 자, 마지막 조금 전에 있었던 신경전이 또 세미 선수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지금 세미 세이기너 6점 남아있거든요. 네. 자, 저렇게 이제 신경전이 좀 벌어지면 평정심을 좀 잃을 만도 한데요. 네. 오히려 그 상태를 조금 더 다잡아서 승부와 연결을 짓겠다라는 네. 네. 득점으로 연결 짓는 세기너 선수. 네. 프로 선수다운 그런 네. 면모를 마지막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기너 선수고요. 자, 이 경기가 무승부가 되면 야스퍼스 선수도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경기가 네. 선수들의 본선 진출을 가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돌려치는 공 두꺼운 두께로 밀어놨는데 정확하네요. 정말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제 다음 공. 자, 나머지 4점인데 네. 아, 조금 그렇게 편하진 않은 위치인데요. 네. 자, 프러스트를 이용한 공격이 보이는데요. 일목적으로 어떤 두께를 처리를 해서 키스를 뺄 것인가가 또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런에 대한 그런 시상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하이런이 14점 조재호 네. 선수의 하이런 기록인데 조금만 더 치면 그렇죠. 그 점수를 능가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샷이 중요합니다. 자,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네. 세미 세이기너. 자, 멋진 공 성공하면서 다음 네. 공 포지션도 만들어냅니다. 아, 너무 붙었어요. 자, 빨간 공이 조금만 더 떨어졌어도 상당히 빅볼이 될 수 있는데. 네. 자, 이 득점 굉장히 좋았는데 네. 빨간 공이 많이 내려가면서 장축에 붙었고요. 자, 일목 족구, 이목 족구가 네. 다 장축에 붙었는데 자, 옆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 배치예요. 자, 14점이면은 하이런 기록, 동타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자, 끌어주는 옆돌리기. 자, 이 공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14점. 자, 그리고 9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닝에 세미 세이그너 선수, 나 아직 안 죽었어 하고.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멋진 모습에 계속해서 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갑자기 마음으로 클로징을 준비하다가 다시 긴장하게 됐습니다. 네. 나머지 두 점. 자, 뒤로 돌려치는 공. 무난히 성공할 수 있는 공이죠. 자, 길게 좋습니다. 네. 진행 좋아요. 자, 세미 세이기너가 일단 지금까지는 하이런 기록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네, 15점.
마지막 이닝에 지금 대기록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 대회 조재호 선수가 14점 기록이 있었고요. 세미 세기너가 넘어서는 15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점이면 무승부로 이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세미 선수 상당히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다혈질인 선수들이 저렇게 중간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면 스스로 제풀에 좀 성질이 나서 이기지 못하고 조금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훨씬 더 이 네.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자 마지막 공이 웬일인가요? 맞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을 볼 게 아니라 먼저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뒤로 돌려 치는 공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네. 드는데요. 자, 그래도 15점 몰아치면서 하이런을 기록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겠는데요. 네. 35-34 한 점 차로 세미 세기너가 아쉽게 야스퍼스에게 승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마지막에 편안하게 지켜보다가 네. 세기너 선수가 갑자기 15점을 몰아치면서 무승부까지 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세기너 선수의 집중력 정말 감탄이 나오는데요. 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세미 선수의 경기력에 좀 실망했던 관중들에게 마지막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15점을 몰아치면서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네. 마지막 1점마저 치지 못한 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자, 이제 야스퍼스 선수는 우리 허정환 선수와 정말 진검 승부를 펼쳐야겠네요. 네. 허정환 선수는 이제 조금 전에 김영건 선수에게 1승을 했기 때문에 1승 1무고요. 야스퍼스 선수는 이제 2승입니다. 그래서 네. 조 1, 2위가 지금 야스퍼스 선수와 허정환 선수인데 마지막 남은 오늘 경기가 네. 내일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를 이제 가름짓게 되겠네요. 네, 자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저희는 내일 생중계로 결승전 중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분들이 다 나라면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함께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공부터 먼저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살짝 밀어주게 되죠. 네. 네, 여기서 회전력 네, 좋습니다. 5점 네. 연속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잘 처리해줬습니다. 함정이 분명히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신을 갖기 전에 엎드리지 않는 모습. 저런 모습도 상당히 배워야 될 점이죠. 네. 점수 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흰 공입니다.
자, 이건 또 실수인데요. 네. 자,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끌어주거나 아니면 얇은 두께로 치지만 회전력을 좀 뺀 상태로 타격을 줘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네. 6이닝 조금 이제 야스퍼스 선수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뭐 아직 역전까지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는 최소한 근접해 있는 점수 차이로 지금 계속 따라와 붙어주면 아무래도 도망가는 선수도 좀 부담이 네. 되죠. 자, 빗겨치기 이용해서 탄력을 약간 주면서 짧게 보는 공. 네. 그렇죠. 35점 단판. 일단 18점까지 만들면 중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자, 같은 조에 지금 김영권 선수와 허정한 선수. 아, 공교롭게도 바로 올해 열렸었던 장카 세이프팁의 그 국내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 상금이 국내 대회 치고는 가장 컸던 3천만 원짜리 대회였었는데요. 그때 결승전에서 만났던 두 선수가 지금 네. 다른 쪽 테이블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의 결승전에서는 김영권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네. 오늘 아마 허정환 선수 복수의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마 그 테이블 끝까지 박빙으로 경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스퍼스 두 점 연속. 자, 이번 공은 만만치 않은데요. 자, 빨간 공이 한쪽으로 레일에서 살짝 떠 있습니다만 좀 어중간한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 공을 짧게 옆돌리는 공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투쓰리에서 거의 코너 쪽으로 들어가야지 되겠죠. 자, 투쓰리에서 네. 코너 쪽으로 짧은 각도의 옆돌리기 진행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정확하군요. 네. 네. 아, 살짝 까다로운 위치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옆돌리기. 자, 여기 코너 쪽 갔을 때 이제 각도가 중요했고요. 네. 자, 3쿠션 이후 4쿠션부터는 역회전으로 진행되는 내공이 내려오는 각도가 내공의 속도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회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내려가는 각도가 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각도를 지금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야스퍼스 선수는 이 테이블에 완벽하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살짝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만 멋지게 따라 네. 나오면서 키스 나지 않고 득점과 연결시키네요. 네. 자, 지금 4이닝부터 계속해서 야스퍼스 선수는 연속 득점입니다. 네.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네. 키스가 처리가 됐고요. 결국 세이기너 선수가 쫓아왔지만 다시 달아나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자, 이적구 위치 또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긴 위치에 레일에 붙어 있고요. 네. 자, 조심스럽게 길게 밀어놨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다섯 네. 점.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해서 공격한 후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뭐 거의 정석적인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얇은 두께를 쳤기 때문에 자, 노란 공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또 돌아섰습니다. 네. 포지션 플레이를 또 어떻게 이어나갈지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은 지금 유형인데요. 네. 이번에도 뒤로 돌려치기로. 자, 길게 보는 공. 자, 오늘 워낙 네. 좋습니다. 네. 여섯 점 연속. 저렇게 포지션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목 조건을 맞은 이후에도. 이목조건과 그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목조건을 맞을 때쯤에 내공의 힘은
거의 빠진 상태로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이목적과 도망을 가지 않겠죠.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보는 공. 네. 자, 여기서 또 대량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치는 공이었기 때문에 일목적구에 대한 힘 조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공이 이제 뒤로 돌려치기를 계속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네. 자, 이제 노란 공이 좀 한가운데 멈췄고요. 이 공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지금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본, 빨간 공을 직접 보내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네, 타격을 줬고요. 네, 대회전 길게 직접 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스퍼스 8점 연속입니다.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도 35점 경기를 10점이 넘는 하이런을 두 번을 치면서 상당히 손쉽게 끝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먼저 4이닝에 11점을 쳤습니다만 네. 이번 이닝에서 지금 8연속 득점. 자, 다음 공의 배치도 좋아요. 이번 이닝도 10점 이상의 대량 득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길게. 네, 9점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엎드리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신 있었던 세이기너 선수도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야스퍼스 선수의 컨디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매는 장사 없다고 그러는데 네. 저렇게 대량 득점을 계속 연속으로 이끌어 나가면 버겁죠. 네.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연속 득점이 될 수 있을지 10번째 샷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35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35점의 절반, 18점이 진행이 되면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네. 너무 얇게 진행을 시키면서 지금 키스가 났는데 방향이 비슷한데 네, 노란 공 빠져나갔고요. 득점은 여기서 멈춥니다. 자, 6이닝에 23점 대단합니다. 굉장한 점수예요. 전반전을 23대 10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저희 야스퍼스 선수가 11점 연속에 이어서 이번에는 9점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많이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5 LG U+ 컵 3쿠션 마스터스 조변 예선 리그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C조 디기 야스퍼스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경기 전반이 끝났는데 23대 10으로 디가스파 선수가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을 마쳤고요. 네, 뒤로 돌려치는 공. 1점. 세기너 선수의 6이닝. 자, 강한 힘으로 뒤로 돌려치는 공 성공시켰고요. 자, 다음 공 배열도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만 네. 충분히 집중하면 득점 시킬 수 있는 그런 공 배치입니다. 네. 같은 시간 지금 옆 테이블도 처음에는 박빙이었는데 지금 허정환 선수가 굉장히 앞서고 있죠. 네,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9이닝에 20대 9로 지금 허정환 선수가 앞서가고 있네요. 네.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세이기너 선수 바로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 두 개가 아래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빨간 공을 먼저 치기에는 자, 옆 돌리기는 좀 키스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빗겨치면서 대회전이 어떨까 싶은데요. 자, 투뱅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뱅크 이후에 일목적구가 노란 공을 빗겨치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걸려야 되는데 안 맞는군요. 두 점까지만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6이닝 지나면서 12점 세기너 선수 점수가 낮은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에버리지 네. 2점인데요. 워낙 야스퍼스 선수의 지금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쳐 보이는 거지 네. 절대 두 선수 다 지금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비샷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길게 봤는데요. 아, 약간 네. 기네요. 야스퍼스 선수와 브룸델 선수를 보면 당구는 쉰부터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워낙에 4대 천왕들이 나이를 지금 계속 조금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력들이 아직까지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돌아오는 공 각도가 좀 회전이 예, 조금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자, 초조한 네,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세이기너 선수가 일무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자, 4대 천왕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토비언 브룸달 선수. 62년생인데 아직까지도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히 네.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좀 젊은 신인들이 아직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자, 그 자리를 좀 메꿀 수 있는 4대 천왕을 위협할 수 있는 나이 어린 선수들이 좀 나와줬으면 네. 하는 바람인데요. 네, 더블 쿠션. 네. 지금 뭐 4대 천왕이 굳건하긴 하지만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행직 선수가 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지금은 올해는 지금 대회를 좀 쉬고 있지만 그리스의 뭐 카시토코스타스 필리포스 선수 같은 경우 네. 지금 고개가 약간씩 신경을 쓰면서 떨리는 현상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부터 다시 국제대회 모습을 나타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겠다 했는데 네. 바로 지난달에 국내대회에서 그리스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김행직 선수도 곧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바로 지난주에 열렸던 이게 또 하루 늦게 들어오겠다라는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 거의 이겨가던 경기를 허정한 선수와의 경기 아주 멋진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29대 24로 앞서가고 있던 경기에서 허정한 선수가 11점을 몰아치면서 대역전극을 펼쳤어요. 네. 그 이후에 후구였던 세미 선수가 6점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다시 또 무승부로 돌려놓는 아주 명승부가 연출이 됐었죠. 대회전인데요. 얇은 두께. 자, 이번 이닝에는 아주 대량 득점이 나오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어지는군요. 7점 연속. 자, 어제도 야스퍼스 선수, 김영건 선수 맞이해서 초반에 좀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 3이닝 만에 뭐 18대 4 정도로 앞서가면서 전반전이 끝이 났었는데 전반전 이후에 5분 휴식 끝나고 나서 5점, 13점, 10점 이렇게 몰아치면서 대역전극을 네. 펼쳤거든요. 그 경기가 또 13이닝에 마무리 짓는 아주 멋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야스퍼 선수가 올 시즌 성적도 참 좋지만은 몰아치기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줄자를 네. 확실하게 챙겨왔는데요. 네. 자, 세미 선수의 여자친구. 네. 네. 세미 선수도 터키에서 영화배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여자친구 역시도 영화배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세미 선수를 만났을 때 그럼 당구 안 치는 동안에 뭘 주로 했냐 했더니 뭐 영화도 출연하고 네. 또 요즘은 기업체 강의를 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을 네. 가지고 있네요. 기업체 강의가 또 상당히 본인에게 좋은 수입원이고 네. 또 기업체 강의뿐만 아니라 저런 세계적인 한 분야의 특출난 그런 세계 정상급을 달리고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선수가 또 직장인들이 가져야 될 뭐 이런 인성교육 이런 거에 좀
기업체에서 이 교육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극장에서 또 혼자서 원맨쇼를 한다고 그래요. 한 2시간 정도 본인이 네. 인생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한 2시간 정도 돈을 내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듣는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일이 많고 좀 바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군요. 네. 야스퍼스 선수 계속해서 득점 이어가고 있고요. 9점 연속. 뒤로 돌려치기. 직접 봤어요. 네. 네. 아, 자, 이번 이닝 몇 점까지 이어질까요? 10점 연속입니다. 아직 세미세이기노 선수 시동도 안 걸린 상황에서 야스퍼스가 많이 달아납니다. 암뱅크 넣어치는 공이죠. 네. 아. 자, 11점 연속. 자, 현재 어제 첫날 경기 기록에서 하이런이 14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조재호 선수가 14점을 쳤지만 강동근 선수에게 일격을 맞아서 지금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하이런 기록이 13점. 바로 이 야스퍼스 선수가 네. 김영건 선수하고 이 경기에서 나왔던 기록인데, 자, 오늘 또 계속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이 대회는 우승 상금도 있지만, 하이런이나 베스트 경기에 대한 시상도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이제 그게 또 욕심이 날 텐데요. 아하. 자, 어제 이게 짧았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멈추네요. 지금까지 대회 하이런은 14점. 야스퍼스가 지금 11점을 몰아쳤고요. 1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이제 세이기너 선수도 빨리 득점 시작해야 할 텐데요. 네,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옆돌기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쉬었는데 4이닝 드디어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총 12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12경기 중에 10점이 넘는 하이런이 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런 대회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관중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 얇은 두께였고요. 네,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좋습니다. 네. 두 점. 이게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것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자, 현장에는 지금 이 장소 말고 약간 떨어진 장소에 또 한 대의 테이블이 네. 같은 조의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건 선수와 허정환 선수의 경기가 지금 이 테이블과 같은 시각에 지금 네.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전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를 선수들의 담합이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대회가 열리면 전혀 저쪽 테이블 한쪽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측을 할 수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한 경기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허정환 선수는 1무, 김영곤 선수 1패 상황에서 두 선수가 또 같은 시간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두개가 모여 있는데 뱅크샷을 치지 않고 노란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아주 좁은 틈으로 네, 보냈고요. 키스를 뺐고요. 짧은 각도로 옆돌리기로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4점 연속. 네, 응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열렸던 구리 월드컵 때 여자친구가 같이 한국을 찾아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대회 기간이 좀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한국 관광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여자친구도 이제 한국을 처음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대회에 또 다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아마 이번에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국을 마음껏 좀 즐기고 하는 시간을 네. 갖는 것 같습니다.
요즘 딱 단풍도 예쁘게 들었고 네. 구경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 득점 네. 5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세이기너 선수도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긴장되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얼굴 표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1등 대회 상금이 좀 많이 커서 그런가요? 그렇죠. 어제 브롬달 선수의 경기를 봐도 브롬달 선수 특유의 제스처나 또 이제 오버액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질 않고 시종일관 좀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월드컵 몇 개 대회를 자, 이 공은 아. 좀 아쉬운데요. 네. 자, 연속 득점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 약한 힘으로 정교하게 칠 수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파이팅 넘치게 좀 강한 힘으로 쳐봤는데요. 네. 오히려 강한 힘으로 칠 것 같으면 길게 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든 그런 공이었네요. 네. 다섯 번째 이닝 바로 끌면서 직접 봤어요. 회전력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멋진 샷을 보고 참 좋아하시는 팬분들인데 네. 자, 대회전을 처음에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대회전을 쳤을 경우에 일목적과 이목적구 쪽으로 키스 그런 상황들을 좀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사각으로 진행되는 내공이 계속 4쿠션, 5쿠션에서 아래쪽 코너를 돌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직접 보는 걸 선택을 했네요. 노란 공 일목적으로 역회전 되돌려 치는 네. 공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번에도 연속 득점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인데 네.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뒤로 돌려 치는 공인데요. 자, 바로 전 이닝에서도 이런 공격이 나왔었는데 길게 보지 않고 직접 보는 그런 공격을 택하고 있죠. 내려가는데 회전력을 좀 네. 쓰지 않고 약간 억제된 상태에서 끄는 그런 공격 방법이었는데 너무 회전이 먹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짧게 빠졌고요. 14대 5 9점 앞서 있습니다. 이 대회가 처음 대회광이 발표되고 나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우리나라의 탑 선수들을 모아놓고 예선 경기 35점은 너무 작은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조금 점수가 작은 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선이 한 40점, 본선이 한 50점 정도 됐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네. 지금 예선이 35점, 본선이 40점으로 그렇죠. 대회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거든요. 선수들이 경기 후반전 들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또 조금 수비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점수에 대한 비례로 상당히 조금 자지는 마음가짐이 좀 틀려지죠. 네. 자, 대회전 했습니다. 좀 길죠. 네. 비슷하게 가는데요. 이 공이 살짝 자, 판정이 어떻게 나오나요? 공이 움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맞았군요. 네. 자 본인은 저희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네, 이미 조금 길게 빠졌다 싶어서 좌석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들어가서 앉는 모습인데 앉구나 있는데 이 공이 자, 이게 흔들렸군요. 제대로 건드렸네요. 네. 자, 각도상으로는 조금 길게 빠져야 정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점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연속 득점 뒤로 돌려치는 공이죠. 긴 쪽으로 네. 자, 아까 그 행운의 득점이 과연 몇 점까지 또 연결을 시켜줄지
분명히 야스퍼스 선수와의 경기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이기너 선수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좀 나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당구 경기는 좀 자신감이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이겨봤던 기억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아무래도 상대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네. 이제 다섯 점 차입니다. 노란 공과 흰 공이 모두 레일 쪽에 붙어 있고요. 자, 완뱅크 넣어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껴치기로 직접 밀었을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이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밀어서 비껴치는 공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경기는 국제 룰에 따라서 40초 제한 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40초를 넘겨서 두 번까지 쓸 수 있는 지금 UMB 공식 룰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LG U+ 컵 3쿠션 마스터스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입니다. 자, 어제 예선 첫째 날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총 12경기가 펼쳐졌는데 열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재밌는 경기도 많이 나왔고요. 하이런 기록 또 베스트 게임 아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C조 경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와 딕 야스퍼스가 만나게 됐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대회 11월 12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의도 IFC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별에서는 4명씩 4개조 리그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예선전까지는 35점 단판이고요. 준결승부터는 40점 단판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가 되겠고요. AB조는 지금 두 경기씩 선수들이 치렀는데 일단 브롬달 선수가 2승으로 A조에서는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됐고 응우의 선수는 좀 이렇게 되면 탈락이 확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승 1패를 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 아직 남은 한 경기에서 브롬달 선수와 산체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1등이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좀 B조가 주목됩니다. 네, B조는 최성원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이지만 쿠드롱 선수와의 대결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쿠드롱 선수가 엄상필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쿠드롱 선수가 지금 조 2위로 진행 중입니다. 네, C조와 D조 선수들 한 경기씩 치렀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C조에서는 1승으로 지금 가장 좋은 출발을 보였고요. 허정원 선수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어제 무승부를 거뒀죠. 네, C조는 이제 한 경기씩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두 경기 일단 두 번째 경기가 좀 끝나봐야 나머지 결과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D조는 강동궁 선수가 조재호 선수를 제압했죠. 네, 12이닝 만에 베스트 게임을 이뤄내면서 아주 좋은 경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재호 선수 남은 경기 앞으로도 굉장히 잘 펼쳐야겠습니다. D조도 과연 우리 4명의 한국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C조 야스퍼스와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경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지금 1승이고요. 세미 세이기너는 1무의 상황입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 어제 김용곤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주 힘들게 후반에 스퍼트를 하면서 굉장히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네, 자, 야스퍼스 선수가 올 시즌 2015년 시즌 굉장히 좋은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이기너 선수는 세계 랭킹 64위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다시 국제대회 모습을 나타내면서 차근차근 밟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예전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야스퍼스는 이집트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포르투에서 3위, 구리에서 3위, 터키에서도 3위. 야, 준결승에 지금 4번이나 올라갔거든요. 네, 작년까지 좀 주춤하다가 작년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서 또 올 초에 룩소 월드컵에서도 우승하고 요즘 들어서 이제 굉장히 다시 예전의 전성기 시절을 되찾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또 하이런 기록이나 베스트 게임 이런 것들이 요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4대천왕 아직 건재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이블 상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평소에 많이 경기해보지 않았던 분위기라서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상당히 대형 종합 쇼핑몰에서 이 경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경기 장소인데 네. 선수들이
생각보다도 좀 집중을 하고 또 이런 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네. 또 예상치 않았던 장소에서의 일반 관중들에게 좀 당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뱅킹샷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5점 단판 후구 공격이 있고요. 자, 승부치기는 없이 무승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선 리그전까지는 승부치기가 없고요. 이제 오늘 경기가 다 마무리가 되면 내일부터 준결승이 시작되는데 준결승부터는 이제 결승까지 비겼을 경우에 승부치기까지 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스퍼스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는 어제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왔는데 김영건 선수에게 13이닝에 끝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13이닝이면 거의 뭐 2점 후반대 정도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때도 하이런 13점, 10점을 몰아치면서 대역전극으로 우승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네. 빨간 공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돌리기를 이용해서 길게 보는 샷인가요? 아, 짧게 봤군요. 네. 야스퍼스 초구 공격 기회에서 한 점만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공 두 개가 아래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 배치가 지금 와 있는데요. 저보다도 더 많은 관중들이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많이 좀 서서 구경을 하는 네. 모습인데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신 분들이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네. 저렇게 서서 구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도 좀 지장을 줄 것 같아요. 네. 좀 긴 모습으로 빠지고 있는데 매진닝이 좀 더 지나봐야 테이블 컨디션이 어떤지를 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 초반 탐색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닝. 언뱅크 넣어치기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빨간 공을 앞으로 돌려치기도 이제 자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좀 긴가요? 살짝 맞지 않았어요. 네.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테이블을 좀 파악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자, 5분 동안의 연습 시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텐데 사실 이 두 선수 나이도 비슷하고 지금 세미 선수가 한 살 더 많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도 같이 선수 활동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더블 쿠션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자, 어제와 좀 비슷하게 아직도 조금 긴 각도의 그런 테이블 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2이닝도 역시 득점 없이 지나갑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는 굉장히 유쾌하고 우리나라 말도 곧잘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걸로도 또 유명하죠. 네. 그만큼 이 탑 랭커 선수들은 또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투어를 하면서 초청 경기도 많이 하고 1년에 반 이상을 대회를 위해서 세계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 부분은 좀 필수겠죠. 네. 자, 걸어치면서 자, 원뱅크 조금 일목적과 좀 얇게 걸렸네요. 조금만 더 두껍게 걸렸어도 상당히 멋있는 공이 네. 득점과 연결될 뻔했는데요. 자,
9시전째부터는 역회전으로. 아쉽네요. 3구시전부터는 다시 또 정회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샷이었는데요. 네.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많은 분들이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세미 세이그너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팬층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 선수 아직까지 네. 조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3이닝 연속 무득점. 세미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복귀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스탄불에 가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그랬더니 네. 당구를 떠나지는 않고 대회만 안 나왔을 뿐이다.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당구장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다시 복귀하더라도 곧 예전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고비고비를 좀 잘 네. 넘기질 못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랭킹이 64위이기 때문에 월드컵 참가할 때도 항상 예선부터 치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끝났던 터키 월드컵에서도 랭킹은 많이 처집니다만 개최국 시드를 받았던 세미 선수인데요. 그만큼 지명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하루빨리 세미 선수가 옛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당구 팬들이 많은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선수권대회 프랑스에서 하는데 프랑스 개최국 시드에서도 프랑스 선수를 시드를 주지 않고 한 장을 세미 선수에게 줬어요. 네. 그 정도로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그렇게 세미 선수의 복귀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스퍼스 두 점 연속. 자, 노란 공을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한번 우사를 해보려고 한번 노려봤고요. 자, 대회전을 빨간 공을 먼저 쳐서 대회전을 구사를 하는데요. 자, 아주 얇은 두께로 노란 공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네. 득점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석점 연속. 자, 회전을 주지 않은 채도 하단 당점만 준 채로 아주 얇은 두께를 네. 카트를 하는 거죠. 저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도 조금 더 긴 각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빨간 공. 네, 얇은 두께의 옆돌리기죠. 아주 얇게 공략했고요. 네. 들어갑니다. 4점. 이래서 뭐 또 별명도 줄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화려한 당구를 치는 쿠드롱 선수나 브롬달 선수 좋아하는 팬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또 섬세한 샷 많이 보여주는 야스퍼스 선수도 팬이 많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고 이미지 라인대로 또 내공을 보내는 그러한 부분이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네. 있는 야스퍼스 선수죠. 옆으로 돌려치기. 자, 좀 짧은데요. 맞는군요. 네. 예. 자, 4이닝 야스퍼스 선수의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미 세이기너 선수는 지금 무득점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야스퍼스 선수가 장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또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세미 선수가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원래 입국하기로 했던 날짜보다 비행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하루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네. 네. 국내 랭킹 10위 정도의 선수면 사실은 국제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네.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키스 네. 있었지만 득점 성공합니다. 자, 얇은 두께로 쳐서 키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충분히 득점이 될 것이다를 예상을 하고 네. 쳤던 옆돌리기인데요. 자, 다시 한번 옆돌리는 공. 네. 네. 오래간만에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자, 관전하는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간절함이 계속 네.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쉽지 않은 배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네. 아하. 네. 자, 일목 조금 멀지 않았는데 지금 밀어쳐서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역회전 밀어치는 공을 한번 쳐봤는데요. 세미 선수답지 않은 그런 두께가 네. 나왔죠. 그런 공은 뭐 어떤 선수보다도 좀 정확도가 정확도를 보여주는 세미 선수인데 네. 워낙 예술구 쪽에 좀 능통한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좀 기대와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네. 상황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 때도 또 이벤트 경기로 세미 선수의 예술구를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준결승이 끝나는 내일 결승전을 바로 앞둔 시점에 아마 세미 선수가 상당히 멋진 그런 또 예술구를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내려가지를 않고 투쿠션으로 직접 맞았네요. 네. 자, 지금 중반 이후에 야스퍼스 선수도 좀처럼 더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완뱅크 넣어치는 공. 네.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각도가 형성되는 원뱅크 넣어치는 공이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키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직접 코너를 향해서 네. 강력한 샷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왕쿠션으로 직접 맞았네요. 세미 선수 득점 후에 계속해서 편안한 위치가 되지 못하면서 네. 연속 득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1점을 마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상당히 애로를 겪을 만큼 어려운 공이 계속 쓴다는 얘기는요. 네. 어쩌다 한번 뭐 간혹가다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힘으로 쳤는데도 그 다음 공이 좀 잘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본인이 컨디션이나 앞공의 힘 조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습했던 대로 맞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본인이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좀 실수를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샷의 속도가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경우에 본인이 평상시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경기가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수들이 본인이 지금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내 샷의 속도가 좀 평상시보다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너무 조급함이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체크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내 샷이 너무 큐를 내미는 이 에이밍에 오른손에 그 그립 잡은 손에 샷의 스피드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세미 선수 지금 평소 컨디션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야스퍼스 두 점 연속. 8이닝 이후에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좀 까다로운데요.
코트로 돌려치기 강하게 한번 네. 칠 수 있을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자세를 바꾸죠.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비껴치기 이용해서 아, 모자랐어요. 두 점 추가하면서 29대 18. 자, 경기 초반에는 금방 끝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분위기였었는데요. 중반부터 두 선수 모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휴식 시간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네. 침체되어 있는 두 선수가 다 그런 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네, 더블 쿠션 상단 회전력을 줬기 때문에 왕쿠션, 투쿠션까지는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밀려나가면서 득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얀 공이 또 레일에 붙어있네요. 네. 네. 아, 조지호 선수, 브롬달 선수와 나란히 경기를 네. 관전하고 있습니다. 상단 회전력 푸는 건 밀어치는데요. 자, 이게 천천히 가는데요. 마지막 회전이 많죠. 아, 네. 네. 자, 본인이 저렇게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장 쿠션 쪽에 있는 일목 쪽을 밀어치면 일단 밀린 상태에서 장 쿠션에 먼저 맞고 다시 한번 밀려서 장 쿠션에 또 한번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고 일목 쪽의 두께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장쿠션 맞고 바로 단쿠션 쪽으로 밀려서 투쿠션을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행운이 따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은 됐습니다만 워낙 회전력이 많기 때문에 득점에는 실패를 했네요. 자, 다시 한번 실수했던 더블 쿠션인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30점이 됐고요. 디기 아스퍼스 이제 5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회전을 많이 주는데요. 약간 왼 쪽을 주고 있죠. 네. 노란 공을 먼저 맞춰서 역회전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하는 건데요. 최대한 3쿠션 이후에 내공이 자, 얇은 두께로 4쿠션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아. 네. 진짜 줄자예요. 네. 아, 저부터 이제 4쿠션을 생각했던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의 공은 자칫 3쿠션만 직접 보면서 힘 조절을 너무 하게 네. 되면 사실 3쿠션 쪽으로 안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각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3쿠션 내지는 안 맞더라도 4쿠션까지 맞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만 더 세게 그 대신 이제 정확한 궤적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아, 비껴치기 좋습니다. 네. 자, 나머지 3점 남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회전이죠. 자, 이목적구의 노란 공의 위치는 코너로 가는 길목보다는 조금 긴 위치인데요. 자, 반 포인트 정도 긴 위치예요. 위치에 있습니다. 네. 대회전을 두꺼운 두께로 밀면서 직접 보겠습니다. 아, 이게 네, 키스 빠졌고요. 대회전 직접 줬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좀 내공의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좀 키스를 네. 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키스는 뺐고 득점 연결됐어요. 자, 여기서 키스가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야스퍼스 이제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선수 모두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았죠. 네. 아까 세미 선수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쓴 것 같아요. 네. 자, 리버스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약간 두꺼운 두께를 밀면서 여기서부터 정해전이죠. 자, 진행이 좋습니다. 회전. 아, 네. 네, 멋진데요. 이제 마지막 한 점 남았습니다. 개전으로 밀어주는 각도 사실 상당히 고급 난이도인데요. 네. 자, 여기서부터 정해전으로 정확하게. 자, 저런 거 보면 꼭 공에 자석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 샷. 자,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키스를 빼고. 자, 길게 보는 공이겠죠? 길게. 네, 진행 좋은데요. 네. 네. 네, 이렇게 35점을 먼저 야스퍼스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17이닝에 35점. 자, 일단 야스퍼스가 잘 먼저 마무리를 지었고 세이키너 선수에게는 후구 공격 기회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붙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14이닝부터 2점, 1점, 1점 진행하면서 점수 차이를 찬스가 왔었습니다만 좁히질 못한 게 상당히 지금 후구를 공격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점수죠. 네. 16점을 쳐야 비길 수 있는데요. 자, 오늘 하이런이 5점이었던 세미 세기너. 16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수인데요. 네. 자, 뭐 16점을 다 칠 수 있을 경우에는 비겨서 경기 결과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리그전이니만큼 1점이라도 더 쳐서 그렇죠? 본인의 이제 기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점. 2점 연속. 대회전이고요. 약간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직접 끌어주는 대회전. 네. 네. 지금까지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자신의 경기를 펼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좀 멋지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네. 버쿠션 이용해서 길게. 네. 편하게 치는데요. 네. 계속해서 옆 돌리는 공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공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점수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스로 도와주네요. 행운의 득점. 네.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당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올해 벌써 3번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대회를. 선배들 아주 긴장시키고 네. 있군요. 뭐 공익근무를 하면서 사실 전국 대회 두 개를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랭킹이 한 2등 정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전국 대회를 다 나오면서 본인이 또 당구에 전념을 하면 더 무시무시한 선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했는데 좀 길어 보이는데요. 차이가 네. 네, 좀 났습니다. 바로 이 야스퍼 선수는 올 초에 룩소, 이집트 룩소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결승전 상대가 우리나라의 김행직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회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야스퍼 선수가 8이닝에 40점을 몰아치면서 어마어마한 득점력이네요. 순식간에 결승전을 아주 멋지게 장식을 했는데 그 상대자가 바로 김행기 네. 선수였었죠. 자, 옆돌리기. 키스. 제 지금 좀 흔들리네요. 네. 세이기노 선수 두 이닝 연속 지금 무득점. 조금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이닝 자, 노란 공 굉장히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완뱅크 걸어치는 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조금 얇은 두께로 걸려야 되겠죠. 조금만 두꺼워도 또 키스 날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각도로, 네, 힘 조절하면서 너무 얇았어요. 네. 네. 바로 맞으면서 득점 실패. 자,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한 번만 더 조금 대량 득점을 연결을 시킨다면, 네, 야스퍼스 선수 좀 위협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자, 조금 까다롭습니다. 얇은 두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직접 긴 각도의 종단을 이용한 더블 쿠션을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투 쿠션으로 직접 맞고만 해요. 네. 얇은 두께의 뒤로 돌려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서 칠까, 그것도 좀 각도가 좋지 않았고, 얇은 두께로 더블 쿠션을 노려봤습니다만 투 쿠션으로 직접 맞았습니다. 13점 앞서 있는 디기 아스퍼스. 자, 뱅크샷을 노리고 있습니다. 출발 각도가 코너 쪽에서 출발을 하는 코너보다 조금 짧은 각도로 지금 큐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미지 라인을 그리기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뱅크샷이었는데, 이번에는 줄자답지 못했어요. 네, 공 두 개 정도나 빠질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보이면서 많이 짧게 나갔네요. 야스퍼스 선수도 무섭게 득점하다가 지금 두 이닝 연속 무득점입니다. 자, 대회전. 자, 빨간 공 키스 빠졌고요. 자, 진행이 좋습니다. 자, 오히려 길게 나가는군요. 워낙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자, 지금 옆으로 끌기에도 좀 버거운 대회전의 각도였거든요. 자, 거의 일자 상태였기 때문에 저런 끌림은 하단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 중 정도를 주고 두터운 두께로 강한 타격이 있을 때 저렇게 이제 가능한 공이거든요. 너무 하단을 주게 되다 보면 힘을 좀 뺏기거나 아니면 짧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좁은 각도인데 이게 돌리기가... 자, 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예. 네. 자, 직접 맞는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좁은 공간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거의 공 하나보다 조금 더 넓은 각도인데, 공 하나 반 정도 됐을래나요? 네. 두 개까지는 안 됐고, 하나 반 정도 되는 그 좁은 각도로 내공을 진행을 시키네요. 멋진 샷으로 연속 득점 성공. 자, 뒤로 돌려치기. 점수 계속 이어집니다. 세미 세이기너에게는 반드시 지금 대량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이번 공은 고비인데요. 쉽지 않은 포지션의 얼굴 표정도 약간은 좀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뒤로 돌려치기 짧게 보는 공. 이 공이 조금 짰네요. 네. 석점까지만 기록합니다. 25-15 10점 차. 한 번에 추격이 쉽지가 않네요. 네, 워낙 공이 조금 쉽게 쉽게 서줘야 되는데, 득점과 연결되고 나서 그 다음 공이 자연히 조금 어려운 상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추격하는 데 좀 애로를 많이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경기가 좀 잘 풀리는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쳐도 뭐 굳이
포지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음 공이 아주 잘 서주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그 반면에 또 굉장히 어려운 공을 득점시키고 났는데 안 서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역회전으로 되돌리기를 끌어봤습니다. 지금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공을 한번 끌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 않은 공이었죠. 네. 야스퍼스가 지금 3이닝 무득점. 세미 선수는 이 기회 좀 잘 이용해야겠는데요. 네. 자, 계속 공이 한 자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공의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내 공을 진행시키면 안 되죠. 대회전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두께가 안 좋아요. 네. 자, 일목 초코가 네. 좀 멀긴 했습니다만 자, 두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전혀 추격하고 있지 못한 세미 세이기너고요. 집중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는 네. 집중을 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껴치기. 네. 네. 야스퍼스 4이닝 만에 득점 성공합니다. 사실 당구 경기는 상당히 민감한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인 거는 뭐 모두 다 아는 그 주제의 사실인데 사실 경기장에서도 엎드려 있을 때 앞쪽 시야에서 우리가 좀 심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신뢰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클럽에 가 있을 때도 혹시라도 엎드려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갈 때는 앞쪽으로는 지나가는 걸 좀 삼가하고 네. 뒤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엎드려 있을 때는 잠깐 멈춰 있다가 샷이 끝난 후에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 매너로 돼 있는데 이 장소가 지금 대형 종합 쇼핑몰이다 보니까 또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 옆이거든요. 네. 계속 움직이는 주변의 그렇죠.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중을 계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이 장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대회이니만큼 상당히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네. 보이네요. 자, 이번에도 일자코 좀 멀리 있고요. 자, 어려운 각도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한번 쳐봤습니다만 키스 빠집니다. 자, 맞지 않아도 수비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를 위해서 이제 먼저 하얀 공을 먼저 두툼하게 쳐서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가 된 공을 야스퍼스가 어떻게 풀지요? 네, 대회전을 쳐야 할 텐데요. 자, 앞으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을 치는 모습이죠. 아, 자, 키스 바로 직접 왕쿠션으로 네. 직접 맞았어요. 일목초코를 좀 두툼하게 겨냥을 했는데 그 대신 회전이 약간 빠진 상태로 지금 진행을 시키려던 의도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너무 두꺼운 바람에 지금 직접 맞았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25점 이후에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딕 네. 야스퍼스 선수인데 그게 이제 9이닝부터 연결돼서 13이닝까지 1점만 득점하고 있는 사이에 세미 선수가 좀 따라와 줘야 그렇죠. 되는데요. 네, 지금 전혀 따라붙지는 못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공도 키스네요. 이번에도 세미 세이기너 선수는 무엇보다 지금 좀 더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14이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옆 테이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허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많이 앞서가고 있죠. 네, 13이닝에 31대 14. 지금 허정환 선수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4점을 남겨놓고 있는 허정환 선수네요. 뭐 큰 이변이 없다면 허정환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허정환 선수가 더군다나 또 후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후구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안정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뒤로 네. 돌려치는 공. 네. 참 허정환 선수 국내 대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국제 대회에서 계속해서 인연이 닿지 않는 것이 아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실 국내에서 열리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대회에서 조금 본선까지 좀 진출을 해서 기량을 좀 쌓은 후에 또 자신감을 좀 더 갖고 다음번 국제 대회에 임한다면 네.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한 3, 4년 정도 1등을 조재호 선수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국내 랭킹을 보여주고 있는 네. 허정환 선수인데 심지어는 허정환 선수에게 국내용이라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네. 그런 닉네임도 좀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 사실은 허정환 선수가 매 대회에 국제 대회에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월드컵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죠. 네.